삼성과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하반기 53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4만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규 구인 인원은 22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7%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GS 리테일과 애경 유통그룹 등에서 인력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0 대한민국 취업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국산 1호 고속전기차가 바로 어제 공개됐습니다. 최고 속도로 시속 130km까지 달릴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중소 부품 회사들이 무려 130여 곳이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협력 업체들과의 합작이 빚어낸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소중한 인재가 되기 위한 발걸음 오늘도 힘차게 내딛으셔야겠죠? 저희 잡투데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숫자로 읽는 채용시장 지수입니다.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 중 탄탄한 경제력과 또 탄탄한 직장을 갖추고 있는 여성을 골드미스라고 하는데요. 골드미스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 골드미스가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30대 직장 여성인 2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는 자신이 골드미스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 중에서 55.6%는 골드미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골드미스 스트레스 언제 받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성공한 골드미스와 비교를 할 때라고 합니다. 48%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소유 자산을 비교할 때 40%로 2위, 골드미스로 착각해서 대할 때라는 의견이 3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골드미스가 3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드미스 스트레스의 증상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무기력증이었습니다. 49.4%로 1위를 차지했고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는 의견 31.2%로 2위, 그 뒤로 두통과 대인기피, 또 피부 트러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0대 이상 직장 여성인들은 골드미스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스팸 광고 때문인데요. 이런 스팸 광고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3.4%는 스팸 광고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방해를 주고 있는 스팸 광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오는 스팸 광고 전화였는데요. 51.5%로 1위, 또 문자메시지가 31%, 그리고 이메일과 메신저 쪽지 등의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스팸 광고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금융대부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성인 사이트, 그리고 3위는 특히 금요일인 오늘 같은 금요일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 스팸 광고였습니다. 네, 이렇게 스팸 광고, 귀찮은 스팸 광고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특정 번호를 수신 거부한다고 합니다. 59.4%로 1위를 차지했고요. 특정 문자열을 차단한다는 의견 43.4%로 2위. 그 뒤로 불법 스팸을 신고하거나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팸 광고 스트레스든 골드미스 스트레스든 차단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차단하기는 힘들죠. 이럴 때는 평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무뎌질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채용시장이었습니다.